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곰팡이 쓴 것처럼 지저분해졌지만 깨끗한 부분을 써가지고 이거 시트지거든요.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옛날 시트지인데 온 가족 생유산균 좀 단단한데 밑에 좀 물기 있어 젖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거든요. 통이 쓸만해서 이걸로 꾸며주고 이것도 있어요. 이것도 꾸미고 이거는 안에 있는 베딩 버리고 정리하고 낙서돼 있는 것 같은 거 조금씩 붙여서 스티커. 옛날 느낌 나는 나무라 좋긴 한데 많이 망가져서 스티커 빼고 붙이고 해갖고 좀 꾸며주려고요. 이거랑 그리고 저쪽에 그 스티커 보이시죠? 붙인 거. 저것도 같이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밀린 거 계속 찍고 있거든요. 이게 완성작인데요. 이게 사방팔방 사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안쪽까지도. 스티커 붙이느라 한참 엄청 오래 걸렸고요.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. 아쉬우실 것 같아. 보시면은 테이핑 다 돼 있죠? 종이박스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사이즈 거대하죠? 아닌가? 아니, 근데 종이 느낌 나고. 보시면은, 옆에 빨간색 보이시죠? 하트 모양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으로 테이핑돼 있습니다. 이렇게 약간 벌어지고 뜯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 단단해서 좋은 주관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뜯어진 부분은 제가 다시 붙이면 돼요. 멀쩡해지면 완성입니다. 귀여워. 생각했는데 요통 나무 좀 나무로 된 상자 부분 스티커 칠 다 했고요. 여기도 유산균통도 완성했습니다.